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시 곰에 쫓겨서 기가가 도망가는 모습, 그 모습을 연출해 볼 거예요. 현재 지금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요? 기가는 이 상태에서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니까 곰이 나타나고 난 뒤에 이만큼 왔을 때, 이때 곰이 무슨 방송을 하나 또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곰이 여기만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걸렸으니까 기가 입장에서는 그냥 한 2초 기다렸다가, 그죠? 2초 좀 기다렸다가 이벤트입니다. When I receive a switch back 드랍 한 다음에 3초를 주죠. 시간 3초 동안 기다렸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Wait 3초. 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가져와서 스피크 합니다. 목소리는 마찬가지. 목소리도 하나 주죠. 스피크 아니라 set voice to. set voice to. Hello, hello. hello가 아니라 squeak. squeak라고 다음에 oh no it's bear. oh no it's a bear. 봄이다 그 말이에요. Oh no, it's a bear. 하고 말 해볼까요? 일단 speak 가져와서 Oh no, it's a bear. squeak으로 목소리를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Oh no, it's a bear. 그렇죠? 됐습니다. Oh no, it's a bear. 하고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꿔줄게요. 방향을 바꿔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도망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Turn point in direction 하죠? Turn보다 Point in direction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로 바꾼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repeat until 컨트롤 들어서 repeat until 똑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 똑같이 repeat until에서 touching edge까지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이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repeat until touching edge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duplicate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가져와서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이것도 그대로 쓸게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repeat until 1번 지워버리고, touching edge. 다시 얘는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거예요. edge까지. 그런 다음에 touching edge 하면은 edge까지 next custom 하면서 막 도망을 오는 거죠. 이게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게 되면은 얘는 또다시 새로운 메시지. switch backdrop to. 스위치 백드랍 2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니까 이번에는 얘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로 와서 그때 화면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 go to 여기까지는 빼고 이 지점 들어가 볼까요? go to에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스위치 백드랍 2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빼고 너무 긴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코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죠. I lost. 들어가서 곰을 만나고 곰이 Oh 점점 no, it's a bear. 그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 백드랍 2라는 우리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드랍에게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복제를 해서 스위치 백드랍 2. 두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다시 백드랍을 원래의 윈트로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스위치 백드랍 2. 얘도 마찬가지 베어에게도 뭘 해줘야 되겠죠? 베어도 들어가서 스위치 백드랍 2를 받게 되면은 얘는 어디로 가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은 하이드 그러면은 얘는 하이드를 먼저 하고 룩에서 하이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I lost. 들어서 곰이 나타나고 점점 Oh 커지죠. no, it's a bear. 도망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 기가는 지금 여기에 왔고 곰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기가는 어떻게 되나요? 빠른 속도로 도망쳐야겠죠?
그래서 포인트 인터렉션 마이너스 90 그대로죠. 이건 필요 없겠네. 이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move up 10 stand에 repeat 보다는 repeat until이 낫겠다. 그죠? repeat until 타칭이 잘 때까지 duplicate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엣지까지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Oh no, it's a bear. 타칭이 잘 때까지 좀 전에는 10이었는데 이제는 빠른 속도 15 스텝으로 바꿔서 도망가도록 해보죠. 볼까요? I'm lost. 됐고 곰이 나타나고 Oh no, it's a bear. 그리고 도망가고 자, 여기서 repeat until repeat until touching edge 할 때까지 move 10 스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떼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만큼을 떼서 when I receive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에서 when I receive 이렇게 스위치 백드롭 2를 받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동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코드를 나눴어요. 위에 있는 이 코드 윗부분과 보이시죠? 위에 이 코드와 when I receive backdrop 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위치 백드랍 2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서 얘는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자 스위치 백드랍 2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방송하고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을 때 동작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정리를 했습니다. 볼까요 이제? I'm lost. 들어가서 곰이 나타나고 Oh no, it's a bear. 돌아서서 When I receive a switch backdrop 2 했습니다. switch backdrop 2인데 go to 하고 여기까지 왔죠. touching edge 할 때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미 엣지에 다 있어서 그래. 지금 엣지에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엣지와 떨어진 지점 이 정도에 나타나야지 얘가 도망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go to 235, 120이 아니라 go to 어디랄까요? 지금 현재 위치 158, 135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잖아요. 그죠? 해서 진행해보자. 그럼 이제는 정상적으로 도망갈 거예요. 가서 곰이 짜잔 나타나고 Oh no, it's a bear. 도망가고 자, 마구 도망갑니다. 그죠? 빠른 속도로 도망가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좀 더 빨리 하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는 하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끔 사라지게끔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곰도 when I switch backdrop to 하면은 숨겼다가 그죠? 1초쯤 있다가 이제 이 화면 백드랍이 전환된 거잖아요. 마운틴에서 윈트로 전환됐죠. 전환된 상태에서 짠 나타나야 돼. 1초쯤 지나서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일단 쇼 1초쯤 지나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난 다음에 쇼 곰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곰의 위치는 쇼고 요 정도 위치로 하는 거 같죠. 요 정도 위치 닿지 않는 정도 이게 닿아버리면 안 움직여요. 그죠? 닿지 않을 만큼 이 정도 와서 그런 다음에 움직여서 쫓아가도록 하죠. 쇼 go to 먼저 어디로 가느냐니까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다음에 나타나서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거 마찬가지로 쫓아가는 거예요. repeat 마찬가지 repeat until 해야 되겠죠? repeat until 얘잖아요. 얘를 그대로 당겨와서 여기다가 담죠. 곰에게 와서 repeat until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곰이 마치 기가를 잡으러 가는 듯이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엣지에 닿았을 때는 하이드가 되겠죠. 그죠? 볼까요? I'm lost. 자, 나타났습니다. Oh no, it's a bear. 도망갑니다. 곰이 너무 빨리 나타나서 너무 빠른 걸음으로 기가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버그죠. 그죠? 이런 버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퀴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I'm lost. 어떤 문제였는지 잘 보시죠. 처음에 I'm lost 됐을 때 Oh no, it's a bear. 기가가 나타나지도 않네요. 자, 기가가 나타나게끔 해야 되겠죠? 아, 이건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퀴즈예요. 어떤 퀴즈냐니까 첫 번째 게임 시작할 때 기가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곰이 지금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장면이 바뀌었을 때 그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었을 때 곰의 코가 요만큼 정도 나오게끔 그죠? 요만큼 나와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도 하이드 말고 일단 쇼 어디 있나요? 쇼 장면이 바뀌었을 때 장면이 바뀌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여기 엣지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여기서 출발하도록 했잖아요. 장면이 바뀔 때 새로운 장면 그러니까 마운틴에서 윈트로 바뀔 때 여기서 출발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면이 바뀌었을 때도 기가가 여기 있죠. 여기서 끝부분만 잠시 보이는 거죠. 머리만 잠시 보이다가 요렇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곰이 다 여기 왔을 때는 뒤로 쭉 가서 이 정도에서 뿅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 왔을 때 사라지겠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 가서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그죠? 받자마자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곰도 마찬가지예요. 곰도 뒤에서 이렇게 쭝쭝쭝쭝쭝 코부터 나타나서 계속해서 잡으러 가다가 여기서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에서 꼬랑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그게 이번 테스트입니다.